서른경의 신나는 운전석, 신나는 노래교실 들썩들썩합니다. 박미영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신나서 토요일의 여자 박미영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과 노래교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박라인의 주축 노래 강사 김금남, 한지원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세 분 토요일에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문자 열기가 무엇보다도 뜨거워서 저는 이 그 세 분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워낙에 또 인기 네. 있는 프로잖아요. 그러면서 또 네. 우리 선우경 아나운서가 네. 섹시하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요. 지인분이 너튜브에서 이제 화면을 찾아보셨는데 네. 다들 미인이시고 너무 밝고 신나게 해서 너무 재밌다고 네네. 그런데 네. 저만 성경만 네. 침울하게 뭔가 어둡고 표정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노래 시킬까 봐 제가 빙고 눈을 못 마주치고 뭔가 주눅 들어가고 긴장해 있고 그게 좀 이게 화면에 보인 것 같아요. 예리하신가 봐요. 예, 그래서 시키지 네. 말아주시고. 근데 실제로 예. 보니까 화면보다 실물이 네. 훨씬 이뻐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안 봤기 말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예. 노래 시킬까봐 지금 딴청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실례지만 박미영 교수님은 네네. 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띠는 뭐 굳이 예.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예. 뭐 용띠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용띠. 용띠 제가 돼지띠예요. 네네. 코가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엄청 괴롭혀. 그 병원이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해. 그래서 나를 막 괴롭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김금남 씨는 무슨 띠세요? 아 저는 원숭이 띠인데. 원숭이 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원숭이가 그렇게 저를 괴롭혀요. 막 왜 그럴까? 하고 꼬리 말고 막 저를 저는 그냥 밥만 먹으면 누워 자고 좀 쉬고 충분하게 있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자꾸 와갖고 놀자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도 많아. 우리 집에도 많아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자, 한지원 씨는 무슨 띠입니까? 저는 네. 꽃뱀이라고 들어보셨나봐요. 아, 야. 나 그러니까 물뱀도 아니고 꽃뱀. 아, 나 이거 정말 아니야. 나는 뱀띠나 정말 뱀 다리 밑에서 쑥쑥쑥 지나가면서 나는 가만히 밥만 먹고 누우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막 전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화면에서 침울하고 침울하고 기가 눌려 있고 주눅 들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아니 원래 돼지는 네. 코가 일부 원래 네.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려 본인을 있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아니 그리고 제 코는 제 코인데 네. 왜 박미연 그래요. 네. 여기까지 예. 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교육원장 이선영 PD 이런 얘기 싫어요. 네. 노래교실은 노래만 배워야 돼요. 그럼요. 예. 자 노래 어떤 거. 자 오늘 예. 함께할 노래는 K본부의 네.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진을 차지한 네. 우리 진혜성 씨의 노래입니다. 예. 자 공경식 선생님의 네. 곡인데요. 사랑반 눈물반. 자 이 노래는 첫 소절에 킬링 파트가 있어요. 처음에 잡아뜨려 놔야 돼요. 아 저기 선생님 소리 네. 그냥 누워야 된 눕혀야 네. 된다라고. 자, 알겠습니다. 그런 말 싫어요. 국민교육원장. 아, 맞아요. 네, 아나운서가 이게 네. 저 옆에서 좀 네네. 이렇게 잘 좀 해주시고. 처음부터 갑자기 눕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갑자기 하겠습니다. 좀 눕혀주세요. 자 그러면 네. 같이 한번 네.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 자 그리고 이 노래는 힘차게 네. 아래 분주고 쫙쫙 뻗어나가게. 자 몸을 저으로 해. 어머나. 저기 암울하게 계시지 말고 막힛방 건너면서 기는 빨리지만 힘내서 네 힘내서 아, 저는 기를 주는 여자지 뺏는 여자는 아닙니다. 자 함께 갈게요. 아랫배 힘을 쫙 주시고 내복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헤이 사랑 안 바라만 사랑도 한순간에 물거품이지. 둘, 셋.
해내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내 사랑을 둘 셋 넷 뼛속 깊이 사무친 그리움만큼 해원함을 못 오는 사람아 둘 셋 넷 밤하늘의 첩을 들은 내 마음 알까 시집애배 천세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받는 이 노래는요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이 노래를 승화시킨 빠른 네. 리듬의 정통 트롯이다라고 네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모든 노래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이해를 할 때 네.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 전반 중반 후반 딱 세 파트로 노래를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반은 전개잖아요. 중반에는 네. 뭔가 이루어지고 마무리는 정리 단계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 처음에 사랑판 눈물판 이 전반 파트에서 먼저 귀를 확 사로잡아줘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추억을 확 소환시켜주는 단계다. 네. 근데 네. 사랑 반 눈물 반 근데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란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랑한데 왜 눈물이 반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생이 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눈물도 애환도 있는 거다. 네. 우리 행복의 총량의 법칙을 보면 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힘든 걸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복만이 남아있다. 이런 것처럼 세상 공짜 없구나. 인생도 희노애락이 네. 다 이렇게 섞여서 네.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뜻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의 네. 감정은 뭐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정말 이루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리움. 예. 네. 그러니까 가사는 쓸쓸하고 서글프고 너무 애절하고 그리워. 네. 그런데 리듬은 이거와 반해서 흥겨운 디스코 리듬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슬픔을 승화시킨 노래다라는 네. 거를 승화다. 기억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처음은 시원하게 확 소리를 질러야 돼서 네. 사랑 이 반할 때 잘해야 돼. 네. 그냥 압력을 높여줘야 돼. 쫙 끌어 모았다가 입을 모아서 반 터트려줘야 돼요. 맨 네. 긁지 말고. 네, 미안합니다. 터트려줘야 네. 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자꾸 해주셔야 네, 네. 제가 그래도 한 포인트라도 설명을 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파트. 네. 첫 파트는 확 터트려주는 거다. 이것만 잘하면 이 노래는 더 이상 뭐 갈 게 없어. 자, 그래서 가장 소리를 질러줄 수 있는 우리, 누구? 김금남 씨. 아니, 한지원 씨가 목소리가 크니까 예, 예. 한지원 씨가 이 노래 한번 확 기운을 몰아보세요. 준비. 잘 눕혀주세요. 자,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네. 자, 내 복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헤이. 사랑, 헤이. 눈물, 잘했어, 잘했어. 야. 아니 몇 학년 몇 반이길래 이렇게 반을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신다. 그러니까 눕혀줄 때도 네. 이렇게 확 눕혀주네. 확 눕혀주네. 그렇지. 그걸 잘하라. 네. 자 네.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네. 앞에서 터뜨려주고 뒤에서는 이거를 추스려줘야 돼요. 아. 사랑판 그다음 눈물판 이거 소리 지르면 안 된다. 눈물판 호흡이 먼저 쫙 나온 다음에 네. 그 위에 살포시 가사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저음의 매력이 있는 우리 김금남 선생님은 어떻게 터뜨리나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몸 좌우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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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헤이. 사랑과 눈물과 아우, 슬퍼. 이게
이게 사랑반 눈물반 같은 반반인데 네네. 짬짜면인데 네. 그 다른 근데 다르다 느낌이요. 네네. 예, 어, 다르네요. 우리 한지원 예. 씨와 김금남 씨가 이제 풀이를 네. 에, 풀이를 조금 서로 이 노래는 풀이하기 나름인데 어떤 네. 게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그렇겠죠. 어, 한 사람은 예. 세게 뱉고 한 사람은 유연하게 뱉었는데 네. 저는 이거를 좀 섞어줘라. 네네. 앞에는 좀 세게 뱉고 아하. 뒤에는 쫙 읊조려라. 자, 한번 제가 그 소절을 네. 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용띠가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할 때 용띠는 에, 일단은 네. 아까 이야기했죠. 돼지띠하고 코가 같아요. 코가 돼지코랍니다. 그래서 평수를 넓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두 마디니까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헤이. 사랑 반 눈물 반 중요한 건 이 반이 중요한 거예요. 반 세게 하고 반 요거. 자 그러면 어, 오늘 어, 기대하겠습니다. 선욱경 아나운서. 자 네.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니 그 준비. 네 박자 둘 셋 넷 헤이. 사랑 반 헤이 눈물 박수! 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노래는 꼭 음정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감정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변명이에요. 어, 돼지는 변명이 길어요. 왜냐면 누구나 네. 다 잘하면 가수 하게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노래, 지금 박미연의 노래교실에서 네. 다 잘하는 패널들만 앉아있으면 고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쉬운데 뭐 이러지만 누구 하나가 약간 좀 틀려줘야 네네. 제가 또 설명할 게 있잖아요. 그, 아, 우리 선우경 아나운서는 네. 크고 네네. 작음의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아, 음정이 다소 불안정했지만 매우 불안정. 가수가 아닌 관계로 아유 너무 두 가지를 다 잘하려면 안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첫 소절은 네. 그 소절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소절하고 연결해서 인생이란부터 갑니다. 준비.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이때는 던져주고 헤이 아. 헤이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순간에 물거품이지. 자 이제는 이제 중반으로 갑니다.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옛 사랑을 뼛속 깊이 사무친 그리움 안고 해원하늘 못 오는 사람아. 여기까지가 중반이에요. 자 중반 파트는 이제 뼛속 깊이 여기를 우리가 잘 불러줘야 되는데요. 어, 고음으로 이제 후반으로 치닫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네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회원한들 모두는 사랑아. 가사가 유난히 많죠. 그런데 가사가. 이거 처음에 아까 그 노래하실 때 박자 어렵던데요? 네, 박자 어려워. 틀린 분이 둘 중에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본인, 분명히 들었어요. 네, 아니 둘 중에는 네. 없었고요. 저요? 선우경 하나. 또 나야? 또 나야? 아 그럼 제 목소리를 제가 듣고 아 틀렸어 분명히 틀렸어 어, 내가 잡아낸다 이런 거예요. 자, 아, 그러면 네, 이렇게 또 되지. 여기에 유난히 중반 파트와 그다음에 후반 앞으로 할 후반의 첫 소절이 가사가 많은 소절이에요. 네. 그래서 네 글자마다 첫 박자 첫 글자에 액센트를 준다는 마음으로 네.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운데 이거를 펼치면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어, 이러면은요 소리가 꽉 차면서 리듬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뼈 부러지죠. 자, 이럴 때는 네. 우리가 큰 파도 작은 네. 파도 출렁 출렁 쿨렁 쿨렁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여기까지만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지원 씨 가볼까요? 자 뼛속 깊이 하나 둘 시작.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옳지 잘했어요. 어. 그렇게 강약강약을 잘 살려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자 우리 김금남 씨 준비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겁나게 바쁘잖아 지금. 그죠? 지금 뼈가 두꺼워요. 토
통뼈야, 통뼈. 제가 들을 줄 알아요. 부를 줄 몰라도 들을 순 있어요. 네. 들을 네. 줄 알면, 들을 줄 알면 말로도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못하겠어요. 선우경 아나운서. 틀리면 아니, 어려우면 제가 옆에서 도와줄 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 둘, 시작.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애원아 늘 묻는 사람아. 박수. 걱정. 뼈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니까 아주 단단하네요. 네네. 비타민 네. D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접종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음치의 3대 요소 중에 저기요, 하나가 저기 선생님. 음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노래가 틀려도 꿋꿋하게 끝까지 부른다.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 자신감. 용띠 등살에 정말. 저는요. 항상 호주머니에다가 네. 그 잣 알죠? 잣. 잣, 예, 예. 잣을 한 예. 열 알씩 갖고 다녀요. 그래서 잣이요. 네. 가끔 네. 뭔가 좀 의기소침해질 때는 네네. 주머니 속에서 잣을 열 알을 꺼내서 네. 이게 자신감 딱 이러고 아, 또 용이 또 여의주 품고 다니는 건 들었어도 잣 들고 다니는 것도 잣 들은 용이야, 잣 들은 용. 예, 자, 지금요, 4521님께서 몇 년째 엄청 궁금했는데 며칠 전에 TV에서 보고 반했어요. 어머, 제 얘기인가 봐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노래까지 잘하시니 눈물이 나도록 반가워. 박수! 어머, 좋나 봐요. 네네. 박미연 씨 최고 팬. 아, 용띠 때문에, 네. 아. 아, 박미연 씨, 네. TV에 너, 예쁘게. 아, 저는 예. 실물이 좀 나다. 아, 그렇죠. 예. 아,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예. 모래알처럼 사라질 사랑을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상당한 리듬을 주면서 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가사는 애절하지만 네. 리듬 자체는 아주 디스코 리듬으로 좀 신나게 가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출렁출렁 첫박에 액센트를 주면 네 글자마다 첫 글자의 액센트예요. 네. 기억해 주시면서 가는 겁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부르면서 후반전으로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해원한들 모두는 사람. 자, 다음 후반 시작. 밤하늘의 저를 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천세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만 네, 가사도 참 좋네요. 네, 네. 마무리는 진짜 좀 진정하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네. 쿵쾅거리는 그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마음으로 밤은 좀 이렇게 목소리를 중저음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네. 밤하늘에 저별 들은 내 마음 말까. 밑에서부터 점점 위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에 저별 들은 내 마음 말까. 한 계단 한 계단 지지배배 처세들도 내 마음 말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기법으로 갑니다. 네네. 점점점 커지는 거죠. 자, 한지원 씨 준비됐나요? 네. 자, 그 부분 준비 시작. 밤하늘에 크게 좀 더 크게 한 번 더 아래 지지배배 크게들도 내 마음 할까. 좀 너무 급했어. 네, 자, 리듬을 좀 타면서 한 번 더. 자, 우리 김금남 씨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밤하늘에 저 별 옳지. 여기는 충분히 여유를 주고 지지배배 젖새들도 내 마음 알까. 마무리 헤이. 사랑과 눈물과 이게 좀 두 분을 딱 섞어놓으면 좋겠다. 좋겠다 진짜. 앞부분은 네. 아주 신나고 소리를 좀 질러주는 데는 우리 한지원 씨가 아주 적절했고 네네. 마무리 파트는 충분한 여유를 주는 중저음 파트는 우리 김금남 씨가 아주 좋았어요. 두 분을 섞어서 이렇게 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순간에 물거품이지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당연하죠. 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있겠구나. 네.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는 나를 가마득히 그 사랑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는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이게 좀 생각이 다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벌써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감정 담아서 그러니까요. 예, 다 같이 네네. 이제 부른 대로 아 부른 대로가 아니라 배운 대로 노래 부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네. 네. 자, 우리가 아홉 번을 잘해도 그다음 한 번을 그리고 네. 또 그다음 한 번을 잘하라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용두삼이 네. 예.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만 헤어짐이 없이 그 우리의 인연이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같이 몸을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서 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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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자, 처음이 킬링 파트예요. 네. 네, 갑자기 눕혀버리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사랑과 눈물과 있으리라 그런 거잖아. 둘, 셋, 넷. 믿어왔던 한순간에 물거품이지. 어, 둘, 셋, 넷. 흩어지는 중반 파트입니다. 모래알처럼 그 사랑을 안타까워하면서 부서진 옛사랑을. 자, 액센트 헤이.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해워라. 다독이면서 밤하늘의 저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천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과 눈물을 파 박멸의 노래교실을 부르면서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3, 4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2절 가겠습니다. 쿵짝쿵 여러분도 각자 불러주셔야 돼요. 쿵짝 처음에 소리를 쫙 셋, 넷, 헤이 사랑과 눈물과 희생이란 그런 거잖아. 헤이, 헤이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순간에 물거품이지. 쉬워하면서 중반 파트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옛사랑을. 자, 리듬감 있게 액센트 뼛속 깊이 사무친 그리움 안고 해오나 늘 못 오는 사람아. 차분하게 헤이 밤하늘의 저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첫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과 눈물을 파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첫새들도 내